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이직 잉글리시 77쪽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9번의 사역동사 파트와 10번의 지각동사 파트는 이번 강의에서 모든 영어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어지는 별표 3개의 영역입니다.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자, 우선 여러분들이 사역이다 지각이다 하는 9번과 10번 테마를 공부하기 전에 머릿속에 우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역동사다 지각동사다 그러면 우선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얘들은 오형식을 만드는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형식 동사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문장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데 오형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장의 동사 앞에 주어 쓰고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3형식인데 이 동사 자리에 갔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3형식이죠. 그런데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 문장이 완벽해지질 않아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문장의 의미가 완성이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오형식이라 한다.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요. 우리는 그저 알았습니다. 자, 우리의 그죠? 하우스. 우리의 집이 도난당한 것을.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찾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찾다, 발견하다. 이런 개념으로 I found it. 나는 그것을 찾아내었어. 나는 그것을 알아내었어.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찾았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발견했다. 이게 문장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을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집이 털렸다. 어떤 그저 강도들에 의해서 털렸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robbed.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집이 강도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자,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집이 도둑을 맞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문장의 동사가 완성이 되지 않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개념에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것을 우리는 오형식이라 한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잠정적으로 항상 여러분 이 문장 안에는 이런 주동주동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았고요. 집이 도난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동주동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오형식이라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이 오형식 문장의 동사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다 지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책에서 본다거나 또 내지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수업이나 강의를 들을 때 사역 지각동사다 그러면 머릿속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형식 문장을 만드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신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뭘 기억한다? 오형식의 문장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기에 불완전 타동사 자리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대입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더 빠른 머리는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선 두 번째인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지금 예문을 들었듯이 러브드라고 하는 강도를 당하다라는 과거분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과거분사는 기능이 형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고 다만 여기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절대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주로 이제 ly를 붙여 쓴다거나 이런 말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명사명사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명사구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준동사.
준동사가 들어갑니다. 우리 준동사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습니다. 이 준동사도 목적격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 보면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올 것이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러면 많지만 여기서 우리가 제가 반드시 꼭 여러분이 베이직 잉글리시에서 베이직 잉글리시로 꼭 기억해야 될 거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가 있습니다. 여기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 동사입니다. make, have, let. 그 다음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는 have, make, let로 들어가 있다. 예, 어쨌습니다.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세 가지 make, have, let, have, make, let, let, have, make. 어쨌든 그 세 가지가 우선 이 9번의 가장 중요한 동사로 기억한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가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에는 있죠? 여기는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 원형동사, 원형부정사. 자, 투부정사에서 투가 생략이 되고 얘만 있으면 동사 원형, 원형동사 이렇게 얘기하죠. 또 때로는 원형부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보세요. 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는 시켰습니다. He made me. 나더러. 자, 그는 시켰습니다. 나더러. 자, 그 서류를 type the papers. 있었습니다. Type the papers. 그는 시켰어요. 나더러 서류들을 타이핑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이 타입은 그죠? 여러분 투 타입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투부정사가 딱 나온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됩니다. 원형부정사나 원형동사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ke, have, let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에서 제가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라. see, watch, hear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보시다시피 see, hear, watch 지각동사 보다, 듣다 이 세 가지 동사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원형, 동사 원형의 형태가 이렇게 동사원형의 형태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는 보았다. He saw. 그는 보았다. 뭘 보았느냐? 내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말 그대로 내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동사원형을 쓴다는 거죠. 내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To dance. In the room, 그 방에서 내가 춤추는 걸 보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원형동사를 써야지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dance라고 하는 말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얘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각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구분지어서 이 사역이란 make, have, let는 우선 여러분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을 우리는 사역한다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이 혹시라도 뭔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노동을 사역을 시키는 일을 명령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역인데 그런 사역의 기본적인 개념이 일단 들어가 있고 make나 have나 let가 사역의 그런 기본적 개념 말고도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사역은 허락 또는 요청 또는 어떤 것을 권유 또는 어떤 것을 설득 어떤 것을 또는 방임 그대로 둔다는 거죠. 그대로 둔다. Let it be. 그대로 둔다. Let it be.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사역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역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역동사 make, have, let, 지각동사 see, watch, hear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쓰지 않고 원형동사를 쓰고 원형부정사를 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별표의 세 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역은 설득이나 방임이나 허락이나 요청이나 권고, 권유 이런 것들도 시킴이라는 의미와 같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각은 말 그대로 보다 보다 듣다, 그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 등으로 뭔가 냄새를 맡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지각인데, 그런 동사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기본 영어 시간에서는 딱 잘라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see, hear, watch, see, watch, hear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80점은 맞는 거예요. 지각 사역 동사가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했을 때 여기까지 알면 여러분 80점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0점,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He made me type the papers. 그는 나더러 그 서류를 타이핑하도록 시켰습니다. 원형부정사. 그는 나더러 그는 보았습니다. 내가 그 방 안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선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댄스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인데 여기는 댄싱도 돼요. 댄싱. 댄싱 현재 분사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죠. 투부정사에 투가 지켜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분사가. 자, 그런데 잘 봐요.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주동관계, 주어동사, 주어동사의 관계가 여기는 잘 보시면 이때 로브드가 PP라는 건데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켰습니다. 그는 하도록 했습니다. 나더러 서류를 타이핑하도록. 자, 그는 보았습니다. 내가 춤추고 있는 것을 방 안에서 춤추다, 방 안에서 춤추고 있다. 두 가지 다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타입하는 거고 내가 춤을 추는 관계를 능동관계라고 해요. 능동관계. 능동관계라고 하죠. 자, 내가 역시 타이핑하는 것도 능동관계라 합니다. 그런데 자, 이쪽으로 카메라 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He made 하고요. 그는 시켰습니다. 서류를 타이핑하라고. 서류를 목적어 자리에 내가 서류를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먼저 강조해. 보세요. The papers. 자, 그러면 여기엔 동사 뒤에 목적어 앞으로 나오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비동사 typed.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런 개념이지. 자, 보십니다. 그는 시켰습니다. 서류들이, the papers, 서류들이 타이프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자, 영어는 그런 거죠. 목적어를 강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목적어를 먼저 이야기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뭐뭐 되어진다는 개념으로 문장을 기술하는 패턴을 우리는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수동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원형을 쓰지만 이 목적어가 이거 되어진다는 개념이면 수동을 쓰는 겁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죠. 결국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수동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동사를 써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비동사를 쓰는 거지 비동사를 써버리면 여기 동사 그러면 절이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비동사를 빼버린 채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에 의해서란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써주지만 굳이 서류가 타이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면 얘를 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하느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서류가 타이핑 되어진다는 개념의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 것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이거는 방 안에서 춤을 추는 거니까 이 목적어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관계가 되질 않아요. 수동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이럴 수 있죠. 자, 그는 들었습니다. 들었어. 그가 들었어. 뭘 들었느냐 하면 his name.
His name, 그의 이름이, 보세요. 불려지는 거지. 불려지는 거예요. Called. 어디? Behind him. 그 사람 뒤에서. 그의 뒤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여기 이제 비동사 빼는 거예요. 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야? 수동 관계라는 거죠. 이름은 불려지는 거야. 그래서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들어가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능동 관계일 때는 원형 부정사를 쓰지만 수동 관계일 때는 뭘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분사를 씁니다.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명심하십니다. 다만 지각 동사에서는 현재 분사도 원형 동사도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럼 77쪽에 9번. Make Hamlet 사역 동사. My mother often has me clean my room. 어머니께서는 종종 시키시곤 합니다. 나더러 내 방을 청소하도록. 그래서 clean. 얘는 to 없는 동사 원형의 형태. 두 번째, my home doctor always. My home doctor 그러면 나의 주치의.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의사. 나의 home doctor는 always. 항상 makes my blood pressure. makes my blood pressure. 내 혈압이, 혈압이, my blood pressure는 뭐예요? 나의 혈압. 그죠? blood type 그러면 혈액형. blood pressure 그러면 혈압. 혈압이 재는 겁니까? 혈압이 재지는 거예요? 재지는 거죠. 그래서 taken, 과거분사, take, took, taken, take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되죠. 수동관계. 열 번째 보겠습니다. See, hear, watch. 지각동사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The detective saw the robber steal his suitcase. 그 탐정은 보았습니다. 강도가 탐정의 가방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teal이란 말이 to를 없애버린 동사 원형의 형태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훔치다 그러면 steal, stole, stole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얘가 과거분사로 들어가는 거지 그 자리에 얘나 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steal이 들어갔으니까 원형 부정사는 들어갈 수 있는데 to를 붙여서 to steal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to 부정사는 쓸 수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거기 steal은 to가 생략이 되어 있는 원형 동사라는 것을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my friends heard 나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behind, 뒤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called와 named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still이라고 하는 이 원형 부정사 to 없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야만이 맞는 건데 거기다 만약에 얘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동사야, 동사. to 없는 원형 부정사하고 동사하고 틀려. 물론 still도 동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to still의 to를 생략한 동사 원형의 형태도 될 수 있고 현재형 동사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이 still은 현재형 동사가 아니라 to 부정사에서 to를 빼버린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쓴다거나 거기에는 예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자,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눈을 속일 것입니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근간이고 이것이 어떤 몇 형식 문장에서 5형식 문장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베이직 잉글리시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역동사 한번 봅시다. 사역동사가 make, have, let는 지금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역동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 얘는 일이고요. 사역동사 이, 사역동사 똑같이 시키다. 자, 설득하다. 그 다음에 요구 요청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냐 하면 그죠? 뭔가를 허락
강임하다 이런 개념들, 그죠? 이런 것들 설득하고 시키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방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역 동사가 맞는데, 이 중에서 이 사역 동사 make have let이 아니라 get, compel, force 같은 이 세 가지의 사역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번에는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to 부정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동적 관계, 능동 관계일 때는 to 부정사를 쓰는 거고 수동 관계일 때는 여기도 똑같이 과거분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얘들은 to 없애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얘들은 to를 붙여서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럼 시험 내기 딱 좋죠. 여기 보시면 원형 부정사,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내지는 현재 분사. 그죠?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문장의 parents를 잘 익혀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제 관련 부사가 되어 있는데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그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 쉬셨다가 바로 역시 테스팅을 해서 시제를 한번 완벽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9번과 10번의 전 페이지의 그 지각사역동사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별표 3개의 영역이다. 이 지각과 사역이라는 개념을 논하고자 할 때는 5형식 문장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늘 이야기한다. 따라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없애고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냐, to를 붙여서 to 부정사가 나올 것이냐,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쓸 것이냐, 또는 지각동사에서는 현재분사도 인정한다 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각사역동사가 항상 모든 영어 문장에서 있죠. 여러분이 독해라고 하는 지문을 읽었을 때 그 독해 지문에 지각과 사역동사가 나올 확률은 항상 50%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로 반드시 9번과 10번을 정리해 둡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78쪽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